안녕하세요, 고다이 반입니다. 지금부터 레지던트 이블 또는 바이오하자드 HD 리마스터 6일 게임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두 개의 이름 중 하나를 정해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편할 텐데, 국내에서는 바이오하자드로 먼저 들어왔었고 그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진 걸 감안한다면은 최소한 이 게임이 시리즈가 바이오하자드로 더 널리 알려져 있으니 바이오하자드로 통일을 하겠고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둘 중에 어떤 거라고 부르든 간에 다른 걸 가리키고 있을 거라고 헷갈리실 분은 없을 테니까 예,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하자드 HD 리마스터는 2015년 1월 20일 스팀을 통해서 출시가 된 서바이벌 호러 게임으로서 캡콤에서 개발 및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1996년도 바이오하자드 첫 번째 작품이 출시된 후 2002년도에 그 작품을 리메이크 했었고, 이번 작품은 2002년도 첫 번째 작품의 리메이크를 다시 한 번 더 HD로 리메이크를 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어서 막 설명해드릴 게 많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를 한 번도 플레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작과 어떻게 다른지, 시리즈 전체에 걸쳐서도 어떻게 다르고 어떤 위치에 이 게임이 들어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녹화를 진행하면서 그러한 뉘앙스를 띠는 말들을 한다면은 어디까지나 누가 그렇게 말했더라, 그리고 잠깐 막 10분 영상 같은 걸 보고서 던져내는 추측성 말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백지인 상황에서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를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 들어가 볼 텐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은 아이템 박스라는 걸 찾아야 돼요. 지금 제가 플레이한 시점에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인벤토리로 들어오게 되면은 저의 크리스 캐릭터가 총 6개의 아이템을 챙기고 있는데, 이 게임이 아이템을 버린다 만다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새로운 아이템을 못 들어? 예, 이러고 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는 아이템 박스라고 하는 게 저장이 가능한 방들에서 그 놓여있다라고 하니까 그걸 지금 찾아서 좀 아이템 집어넣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걸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더 이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 인벤토리 창에서 맵을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타임라이더가 있는 방이 보이죠? 이 타임라이더가 저장을 하는 위치인데, 여기 그 저장이 가능한 방들에 아이템 집어넣는 상자들이 있다 합니다. 가만 어디 있냐? 어두워가지고 그런가? 안 보이네요. 시계에 대한 얘기고, 요건가? A버튼 누르고 있는데, 그만 어디? 여기에 스크린샷 같은 거 보면 첫 번째 방에 있는 거는 뭐 정확히 여기 어디 있다라고 확인은 못했지만 거기에 있는 것처럼 드러나던. 어쩌면 지금 저의 첫 번째 세이브가 버그 걸려 있을지도. 이 방 어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봐도 일단 상자가 없죠? Damn it. 예.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넘어가야 되겠네요. 정말 없네. 일단 또 추가로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게, 컨트롤로 들어오게 되면 키보드와 게임패드 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분씩 키보드와 컨트롤로 플레이를 해봤는데 제가 느껴지는 차이가 없었어요. 조작감의 차이는 없고요. 근데 제가 이번 녹화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플레이를 한다면 컨트롤러로 플레이를 할 텐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컨트롤러가 손가락 자체에 부담이 덜하죠. 네, 조작감이 똑같다면 더 편리한 컨트롤러가 좋죠. 그런 의미에서 컨트롤러 플레이를 할 건데, 상자가 지금 맵을 들어와 보면은, 아 진짜 이거 미치게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갈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좀비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총알을 다 써버렸어요. 총알을 거의 다 썼는데 세 발밖에 없지만은 탄창이 있습니다. 근데 탄창을 끼려면은, 장전을 하려면은 먹어야 되는데 아이템을 버릴 수가 없는 시점에서 그걸 인벤토리에 가득 찼다고 못 먹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참 저의 평가가 양극으로 갈라진 게 옛날 게임을 현대인으로서 현대인 최신 게임들을 즐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입 장벽을 많이 낮출 수 있도록 만들어 줬지만은 그냥 시각적인 면만 하더라도 매우 개선이 엄청 되었고 텍스처나 실제적인 모델들이나 모든 게 다 좋아졌는데 그런 시각적인 면모를 제외하고는 메카닉들이 옛날 그 답답한 것들을 많이 고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다 바꿔버리면 이게 무슨 바이오하자드 1인가 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어느 순간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평가를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럼 방이 어디 아이템 상자 갓데멧 아무리 봐도 상자 같은 거 눈에 안 보이죠? 요런데 모서리에 숨겨져 있나? 카메라 이거 고정된 것도 그렇고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이 카메라 예전 버전은 그렇다라고 하던데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제가 위로 올라간다 하면은 카메라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북이 여전히 북이다 보니까는 위가 위니까 바뀌지 않는데 가령 카메라가 바뀌면서 위가 어느새 서가 돼버리고 지금 완전 용어들을 혼용하고 있네요. 위가 어느새 왼쪽이 되어버리면은 잘못 이동이 이상하게 갈 수가 있죠. 근데 한번 위로 계속 고정을 해주면은 캐릭터가 가고 있던 방향으로 자 컨트롤러일 경우엔 아날로그 스틱을 떼고 있지 않는 이상 그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근데 이제 아날로그 스틱을 떼고 그 다음 다시 또 이동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방향을 선택했는데 약간 각도가 달라졌죠. 그 카메라 시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 이게 개선된 거라고 하고 있고요. 아 진짜 상자 없나 여기에? 일단 한번 그냥 계속 가보죠. 이 로딩 스크린에 대해서도 96년도 나왔을 때 이것이 일단 다음 미지의 방으로 간다 미지의 영역으로 간다라는 긴장감 고조를 제가 여실없이 느끼고 있는 만큼 그 덕을 그러니까 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서도 사실 로딩 스크린을 가리기 위한 막 이런 좀 편법이기도 했겠죠.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저걸 그냥 넘길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아니면 최소 옵션에서 게임을 시작할 때 넘길 수 있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거를 선택해주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거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방 열리는 거 기다려야 되고요. 여기 지금 탄창 있는데 이거 못 들어. 아이템 다 못 들고 있죠. 씨, 참나. 그럼 새로운 저장이 가능한 방이라도 찾으면 좋겠는데 한번 과감하게 갑시다. 지금 같은 경우 각도가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 눌러주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이동하는데 이제 딱 카메라 시점 변하는 순간 내가 바꿔보죠. 바뀌었죠? 그 다음 똑같은 거 눌러주면 지금 그냥 이렇게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컨트롤에 대해서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지만은 더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언어에 대한 거 잠깐 언급 아니다. 나중에 메뉴로 가면 얘기해보고 여기 지금 좀비 한 명인데 이 녀석한테 제가 세 번 죽었어요. 난이도가 게임이 총 3개를 제공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가 게임을 딱 난이도 선택하는 화면에서 선택되어 있는 난이도가 개발자가 이게 내가 당신이 플레이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내가 원하는 메시지라고 해야 될지 게임을 제대로 경험하는 데 이 난이도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선택해준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보통은 선택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중간 난이도가 되어 있죠. 근데 이 게임은 최고 난이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세 개 중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최고 난이도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게 또 저의 게임 이거를 즐기는 거를 약간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씨 damn it. 한번 잡히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버튼 아무리 눌러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를 확인하고 있고 전투 자세 태세를 해야지 태세를 해야지 이제 공격이 가능하고 총 좀 먹이자. 세 발밖에 없지만은 자동 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자동 조준 버튼 눌러주면은
지금 좀비가 한 명 더 있다는 걸 지금 말해주는 거죠. 잡았나 내가? 오우 씨. 오케이 다행이다. 이게 정말 마음에 이 카메라 시점 끝에 끝 지점에 좀비가 딱 서 있으면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적이 오길 기다리거나 모르겠어요. 그건 예전 게임 어떤 향수를 예, 이런 순간들. 예. 오히려 피해. 오 다행이다. 마지막 한 방이었구나. 오케이 한 명 더 있었죠? 오케이. 왓? 노, 못 피했다. 세 번 잡아 먹히면 크리스 죽고요. 한 분만 더 지금 잡히면 저 게임 오버예요. 갓댐유.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한번 그냥 계속 가보자. 예, 초보자들에게는 싸움을 피하라, 싸움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가 예, 지금 권장되고 있는 건데 언락했네? 어떻게 내가 언락했지? 모르겠어요. 언락됐으니까 가자 그냥. 은은하니 음악 소리들이나 모든 게 다 이 그 공기가 무겁다 예, 그런 느낌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제 채널 영상들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공포라는 장르와 적합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적합성이 떨어지는데 그러한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깜짝깜짝 놀란 게 한 세 번 정도 있었고 지금 30분 정도 플레이한 상황에서 그리고 문을 열 때마다 조금씩 이제는 그 몸에 힘이 들어가고 배에 힘이 들어가서 막 어씨 뭔 일이 일어날까 이러고 또 좀비들과 싸울 때도 계속 긴장되고 서바이벌 호러라는 게 뭔지 잘 예,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초의 서바이벌 호러 제대로 된 예. 내가 지금 여기로 왜 가고 있지? 이미 갔는데 묘지로 통하는 문인데 그 풀 같은 걸 먹으면 아마 체력 회복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진짜 아이템 상자가 저장 지점이 있다고 하더만 저장하는 시스템 또한 그런 어려움을 더 보강시켜주는 게 타입 라이더, 그 타자기라 하죠. 타자기에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하려면은 타자기에서 잉크 리본이라는 아이템을 써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제한되어 있는 만큼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횟수만큼만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죠. 가장 어려운 난이도로 했을 때는 처음 시작했을 때 2방 들어오면 3개의 저장 아이템을 주고 쉬운 난이도로 했을 때 6개를 주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타입 라이더에서 저장할 수 있는 잉크 리본을 쓰시겠습니까? 제가 이미 2번 썼으니까 한 번 더 저장하면은 예 근데 한번 그냥 해버리죠. 예. 이제 더 이상 저는 이 캐릭터로 아이템 못 찾는 이상 저장 못하고 아 근데 저걸 다 썼으니까 내가 칸이 열렸구나. 나이스 이 방법이 있지.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건 쓰지 않아도 되는 아이템을 막 쓰게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지금 칸을 비우기 위해서. 아, 참. 그렇죠. 열리고. 예, 예, 텍스처나 이런 모든 거는 제가 지금 본 바에선 최소한 2002년도 리마스터한 거니까 그 2002년도 작품이라 결코 말할 수 없는 최신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지금 60fps로 무리 없이 1080p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컴바인을 해야 되는 거 같네. 오케이 15발 그 하나 열렸으니까 예, 체력 회복하는 아이템이라면은 먹어주려 하자. 그린 허브 지금 체력은 왼쪽에 보이는 심장 박동기 뭐 예 그런 걸 통해서 보이고 있는데 이 약간 색깔이 변했네요. 한 번 더 먹어주자. 예스. 아이템을 가면 버린다라는 것도 없네. 오케이 이제는 정상. 그러니까 총 3개의 체력 단계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겠죠. 아까 전투를 보시면서 의아하실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원작들을 플레이하신 분들이라면은 그거는 컨트롤로 인해서 생겨나는 건데 옵션 창 들어가자. 컨트롤 들어가 보면은 일단 키보드 또한 마찬가지고요. 키보드 또한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그 컨트롤러에서는 여기 대안, 원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버튼 잘못 누르고 있네요. 키보드에서 쉽게 여러분이 그 차이를 짐작할 수 있는데 원본이 이렇고요. 대안이 이렇습니다. 대안이 더 최신화된 컨트롤이고 원본은
그대로인데 지금 뭐가 달라지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컨트롤러에서 그 원본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죠. 아, 너 원본 아니다. 이렇게 원본을 플레이하게 되면은 캐릭터가 바라보고 있는 것만이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 대안이든 원본이든 둘 다 180도 돈다라는 옵션은 한 키가 있기 때문에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쉬운데 오케이, 오는 게 아니죠. 이건 쉬운데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좀비를 회피한 다음에 뒤통수를 때리려고 한다면은 앞으로 뒤로 이동한 다음에 저 또한 180도를 돌아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에 좀비 또한 그만큼 돌기 때문에 그런 회피 기동이라는 게 불가능하진 않겠지만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컨트롤 하나가 이제 바뀐 것만으로도 게임의 난이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특별히 자기를 고생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하드코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또는 원본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면 무조건 이 대안을 추천할 수밖에 없고요. 저로서는 저는 이제는 향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드코어하게 이 게임을 즐긴 마음이 없고 스토리는 쭉쭉 진행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는 어쩌면 난이도 선택에서 제가 바보 같은 실수를 했을지도. 로딩 스크린 왔다 갔다 하면은 몬스터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공격 탯에서는 위, 아래, 중앙 총 3개의 방법이 있고요. 5방 한 번 죽은 애가 막 살아나는 모습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 또 오씨 깜짝이야. 살아나는 건가? 다행히 이 순간 자동 조준 뭐라? 그냥 전투 태세를 취하는 순간도 자동 조준이 되네요. 잡혔지? 야 이거 카메라 시점 이거 언저리에 있는 것들이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와 이런 식이네. 그러면은 나 지금 아이템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칸 낭비시켰네요. 다음에 일단 쓰던 거 다 쓰자. 그러면 되지 뭐. 탄창끼리 바뀐 거라고 볼 수 없고 여섯 발만 지금 재장전 시켜버린 거네요. 이런 대네.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캐릭터가 제가 크리스인데 이 원본에선 크리스와 질 제가 나중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 질을 선택할 텐데 아 예, 그때 가서 그 관련된 건 더 얘기하기로 하고 아 또 맵에서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맵을 들어오면 나와 있는데 뭐였더라? 요거 말고 파일 매뉴얼 스타즈 매뉴얼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 정찰된 적이 없으면은 색깔이 없고 오렌지 방은 그 방 내 아이템 다 획득하지 않았다. 초록색 방은 아이템을 다 획득했다. 그러니까 일본식 게임이라고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은 저의 경험상 대체로 일본식 게임들이 네가 얼마만큼 진행했는지를 안 알려주는 그런 좀 버릇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시간 낭비시키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었나를 확실하게 알 수 없게 만들어서 시간 낭비시키는데 이게 있다는 거. 이게 원본에 있는지 리마스터하면서 추가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문들 또한 빨간색 잠겨있다, 흰색은 언락되어 있다, 파란색은 이미 열었다 이런 식으로 말도 해주고 있고요 등등 어디로 가면 되는지를 맵에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보여주고 있어요. 오케이. 이 캐릭터로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 뭔가 퍼즐들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네요. 제가 공포를 먹었다. 예, 공포 호러입니다. 엄연히 물론 담이 크신 분들이라면은 엠니시아 같은 거 플레이하면서 공포감을 안 느끼신다면 뭐 이 게임에서 공포감 느낄 이유는 없겠지만 저 저녁에 플레이하는데 이거 딱 듣고서 소름 끼쳤어요. 약간 예 그냥 God damn it 이라는 소리가 나오죠. 가고 싶지 않아 이런 예
이거를 그냥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그냥 진짜 건너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대 요즘 컴퓨터에 예. 쓸데없이 시간 낭비시키는 거 있는 거죠. 저거 뭔지 알고 있으니까 A버튼 눌러주면은 뭐 건물 아이템 위로 올라가고 말고가 되는 거고 맵 맨션 1층의 맵 지금 흰색 방들이 열려있는 것들이니까 제가 갈 수 있는 게 상당히 있네요 상당히 있네요 아 엠블렘들을 써야지 지금 하나 엠블렘 가지고 있는데 정확히 이게 지금 익자민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방패 문양으로 생각되는데 방패 문양이 그려진 엠블렘을 끼워 넣으라고 하는 문들을 제가 아직 못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득하게 천천히 탐구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그냥 탐험하면 될 텐데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에겐 인터넷 검색이 필수일 수밖에 없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서 퍼즐들을 풀어나가는 게임이 아니니까요. 예, 그냥 필요한 포인앤클릭이죠 사실 그 퍼즐들이 풀려나가는 방식은 이 게임이 아까 전에 이쪽 방에서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이거 한 거 지금까지 한 거 저장하려면 진짜 잉크 아이템 찾아야 되네 안 그러면 저장하지 않고 나가야 돼요 컴온 내려간 다음 올라가는 길이 있다는데 저거 이쪽으로 여기가 여긴가? 다시 한 번만 더 이쪽으로 이제 다른 문들 다 시도를 해봤는데 아직 안 열리고 있어서 이거 철장도 뭐 있나? 큰 새 철장, 죽은 레이븐, 까마귀가 레이븐이었나? 예, 까마귀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여기가 예, 저 뭐지? 라이터 써가지고 어두운 방들 아마 헤쳐나갈 수 있는 게 되겠죠? 근데 아무 곳이나 쓰려고 하면 여기선 쓰는 게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일직선상으로 가는 문은 열려있고 네, 여기로 간 적이 있었나? 아, 여기로 간 적 있는데 그러니까 제 세이브 파일을 제가 한번 잃어버렸어요 저장이 안 돼가지고 그 클라우드 세이빙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게임이 무슨 이유에서 이제 저장을 시키지 않아가지고 여기 이미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열쇠 하나를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이템을 챙겨낼 곳이 없죠. 지금 잘못 어쩌면은 지금 아이템 박스라고 하는 거 저장 지점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 말을 믿자면은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저 열쇠를 먹어야지만 다음 단계가 열리는 거라서 제 캐릭터 지금 이거 막힌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버릴 수 있는 아이템도 이제 없죠. 아니면은 이걸 쓸 수 있는 방을 찾거나 열쇠를 근데 예 모르겠어요 지금 아이템 박스 이게 제 지금 큰 문제입니다 저에겐 어쨌거나 여기서 저장 지점 찾으려고 하는 건 무리일 것 같고 나가가지고 한번 언급할 다른 내용들 한번 가보려 하죠 일단 옵션 창 들어오면은 이 게임을 통해서 이제 16대 9 비율이 이제 가능해졌어요 4대 3 쓸 수도 있지만은 원본처럼 바닐라 버전처럼 근데 이제 검은색 막대들이 생겨나니까 당연히 16대 9고 컨트롤에서 아까 대안과 원본 외에도 또 신경 쓸 수 있는 게
디펜시브 아이템. 아까 인벤토리 창 들어가서 나중에 또 들어가고 키보드에서는 개별적인 아이템을 변경할 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커스텀이라는 게 있는 걸 보면은 아 가능하네요. 네,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제는 밝기, 음악, 효과음과 음악, 예, 배경음악 변경할 수 있고 언어. 여기서 이제 언어가 좀 특이한데 영문 버전이죠. 저 스팀에 이거 올라오고 나서 바로 구매했기 때문에 아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처음으로 이제 리마스터도 했겠다.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해서 바로 샀는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다이렉트G에서 한글 패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된 날짜가 2월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기타 사정들로 인해서 변경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전에 웨이슬랜드2가 한글 패치를 제공했지만은 다이렉트G를 통해서 구매하지 않았으면은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 다른 곳에서 구매했으면은 한글 패치를 쓸 수 없었다는 거를 감안한다면은 이번에도 99.9%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니 예, 당연히 그럴 테니 한글 패치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2월달까지 이게 더 늦춰질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나오기까지 기다린 다음에 다이렉트G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 한글 패치를 플레이하지 못하실 테니까요. 언어의 장벽이 없으시다면 뭐 상관이 없을 거고요. 자막 키고 끄고 있었고 비디오 옵션 지금 1080p까지 올릴 수 있고 창모드 해상도 창모드 전체 화면 변경, 위싱크, 재생 빈도, 프레임 레이트, anti-aliasing, 섀도우 텍스처 모든 거 다 최상으로 해놓고서 플레이하는 거 여러분 보여드리고 있고 아까 그 오토 데이터 업로드라는 게 있는데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 캡콤의 어떤 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드시겠습니까 합니다. 그 계정을 하면은 이제는 그 이 게임이 리더보드가 있어요. 예, 순위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세이브 파일들이 이제 그쪽으로도 업로드 세이브가 되고 막 그런 걸 원하신다면은 예, 쓸 수도 있는 예, 상황입니다. 아, 새로운 게임을 지금 시작하고 싶으니까 지금 제가 질로 한 거는 지금 하지 말고 아까 봤던 그 설정들 다시 한 번 더 몇 개 변경 가능하고 난이도 지금 보시면은 제일 높은 거 가장 힘든 걸로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쉬워지고요. 예. 지금까지 그러지 않을 이유는 찾지 못했으니까 이걸로 가고 와우! 옷 바꾸는 건 전 처음 봤어 지금. 하! 오케이. 크리스와 질이 이제 캐릭터인데 분명 지난번에 언젠가 썼던 것 같은데 캐릭터에 따라서 스토리 진행이 완전 달라집니다. 제가 두 개 플레이어 캐릭터를 다 초반 한 10분, 20분을 플레이했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확실히 느꼈는데 똑같은 스토리 라인을 진행하면서 시각이 다른 게 아니고요. 시각이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다르게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캐릭터를 다 플레이할 이유가 더 그 특별히 큰 동기가 있는 거죠. What is this place? 그러니까 크리스로 플레이할 때는 지금 왼쪽에 있는 캐릭터 대신에 크리스가 있고 나머지 세 명이 같이 이동하는데 여기선 아예 크리스가 어디로 갔는지 막 찾고 있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Yes, 컷신들 딱 보더라도 어색하지 않죠. 요즘 게임들과 비교해서도 많은 부분이 좋아진 것 같고 예, 잉클 리본 얻어가지고 세 번 지금 저장 가능. 여기에 있던 것 같은데 보물 상자가 없네. I think you'd better take a look. 네, 이런 식으로 성우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 예, 유명한 이 워낙 많이 봐왔던 거라서 저도 놀라진 않았는데 다른 것들 때문에 놀랐어요 저는. 근데 예 이거. 여러분이 두 개의 캐릭터 줄 중에서 먼저 선택을 하실 것은 질로 추천합니다. 처음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바이오 하자드라는 시리즈를 처음 플레이하고 원 또한 처음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질을 추천하는데 그 이유가 처음부터 총을 가지고 있고 크리스는 원래 칼밖에 없어요. 처음에 총을 나중에 언락하고 그래서 진짜 막 빙글빙글 돌면서 두 번 세 번 막 죽으면서 좀비 첫 번째 만난 좀비를 잡아 이 녀석을 잡았어야 했어요. 여기까지 후퇴하면서 근데 이 녀석 지금 진짜 안 죽네. What the hell? 자동 조준 버튼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고 잡힌 건가?
한번 죽고 나면은 막 부활하는 거는 보지 못했어요. 예, 다행히도. 그리고 크리스는 6개의 아이템 상자밖에 없는 칸밖에 없는 상황에서 질은 8개나 가지고 시작합니다. 다르죠? 많이 달라요. 좀비들의 체력도 높아지는 것 같다. 저 녀석 제가 쉬움 난이도로 첫 그 세이브해놨던 그 질 캐릭터가 제일 밑에 있던 거 5방에 죽었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 지금 열몇 방이죠? 11방이었나요? 그러니까 예, 난이도도 지금 캐릭터들의 그 체력, 뭐, 좀비들의 체력도 바꾸고 처음 얻는 잉크 리본이라는 거 3개 얻었는데 어려움에서는 쉬움에서는 6개. 이건 이미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예. 돌아가서 지금 보고를 하고 예스. Barry! What is it? Look out! It's a monster! Let me take care of it! Yeah, 어색한 마음이 저는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게임에 대해서 그냥 좋다 나쁘다에 대한 평가를 도저히 못 내리겠어요. 일단 고전 게임을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거, 현대 게임 그 디자인들을 나름 많이 차용해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겠다는 거는 정말 마음에 들면서도 그게 충분한 것이냐, 게임을 더 현대화 시켰어야 하는 거냐, 아니면은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고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옵션들을 더 제공하거나 충실하게 만들었어야 한다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거고, 예, 그게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현재 스팀에서 $19.99에 판매되고 있고요. 다이렉트 G에서는 이제 2만 원 이었나 19,000원이었나 예, 그 정도. 얼마나 오래된 거를 따지면 2002년도 작의 리메이크라고도 생각하면 96년도가 아니라 그게 맞는 거니까 라 생각을 해도 사실 좀 비싸긴 한데 게임의 그래픽 개선이나 제가 이 원본의 그래픽을 봤던 건 말할 것도 없고 2002년도 작의 그래픽을 봤었으니까 그거를 비교하고 텍스처들의 고해상도화라는 것도 모든 걸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그 가격대에 최소한 바이오 하자드를 처음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최소한 좋은 거라 하지 말죠. 발전된 경험을 해줄 수 있게 해주니까 진입장벽을 낮춰주니까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이제는 여기를 수색해야 되겠고 위를 그냥 삑 한번 둘러본 다음에 내려가면은 아, 첫 먼저 회관의 문부터 열어야 되는구나. 뭐. Barry. Any luck, Jill? No, nothing. What's going on around here? I can't figure it out. Same here. Chris and now Wesker. There's not much we can do. We can search for him separately. I'll investigate the dining room again. Okay, then. I'll try the door on the other side.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게 충분히 현대화를 시키지 않았다라는 부분 중 하나인데 컷신을 넘겼어요. 그냥 이 넘겼더니 뭘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질은 이제는 이 락픽 얻어가지고 잠긴 문들 다는 아니지만은 열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예 지금 미션 보고서라는 게 없어요. 미션 보고서라는 게 없기 때문에 만약 컷신 내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알려준다면은 최소한 힌트를 던져준다면은 넘기는 순간 그게 끝납니다. 근데 또 컷신을 포즈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넘기거나 끝까지 보거나. 그러니까 뭔 일이 생겨버리면은 다시 로드를 해야지 알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은 결코 현대 게임들에 있어서는 용납될 수가 없는 욕 먹기에 충분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충분한 부분이죠. 네, 글쎄요.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일지 아닐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게임을 변질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디자인이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플레이어를 배려하면서 게임의 원래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아까 전에 제가 디펜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했는데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는 디펜시브 아이템, 방어 아이템이라는 게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게 원본엔 없었는데 2002년도에 추가된 게 지금까지 온 건지
아니면 2002년도까지도 없었는데 추가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플레이어에게 버튼을 공격 붙들렸을 때 체력이 달 때 공격받았을 때 버튼을 누를 기회를 주고 사용한다 디펜스 아이템을 눌러주게 되면은 저는 체력을 데미지 입지 않고 방어를 하면서 그 좀비를 물리칩니다. 뒤로 체력을 달게 해요. 체력을 달게 하는 건데 아까 그 옵션 계속 아직 아까 컨트롤에서 보시면은 이거를 자동이냐 수동이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끼워주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은 알아서 계속 쓴다는 얘기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코어하게 즐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얼마든지 그 플레이어가 이제는 힘들게 즐기고 싶다면은 게임의 여러 부분들이 원본에 더 충실하면서도 충실하지 않은 부분들도 이제 힘들게 즐기게 만들고 있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 안에서 이제는 방어 아이템에 대한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가보려 하자. 여기서 맞네 여기다. 지금 보면 첫 번째 단검 있죠? 예스. 네, 지금 설명을 해줘 매뉴얼에 다 나와 있습니다. 파일에서 지금 껴져 있죠? 한 개가. 그러면 자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으면은 수동으로 해놓으면 버튼 눌러줘야 하는데 컷신은 아니고 그냥 인게임 시네마틱이라 하죠. 자 먹어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입혀주고요. 자동 조준. 오씨, 놉. 오 마이 갓. 큰일 났다. 가 아니라 칼. 네, 이 카메라 시점. 한 번만 더 때리면 죽기. 놉. 난이도 어렵게 했으니까 열 발이나 먹지. 이러면 이제 체력 달기 시작하고. 아, 죽는 건가? 죽일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초보자들은 결코 좀비들과의 싸움을 굳이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아 죽었다. 두 번 막으면은 게임 오버. 좀 더 넓은 공간이었으면 빙글 돌아간 다음 뒤통수 계속 때리는 걸 할 수 있을 텐데 좁은 복도라는 게 그걸 어렵게 만들어요. 대안 컨트롤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겠지만은 오리지널로 플레이하면서 어떻게 10번 이상 10발 총 맞았으니까 한 20번 찔러야 되는 녀석들을 이길 수 있는 건지 약간 도망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임인 게 확실히 느껴지고 이제 와서 저는 이제 확실히 깨닫고 있어요. 총알도 아끼고 서바이벌 게임이죠. 자원이 희소한 게 이런 그런 압박감 플레이어의 압박감이랑 키워주는 게임으로서 디자인되어 있는데 막 총알 낭비하고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게임의 여러 가지 부분도 알려주면 지금 박스가 이렇게 있죠. 아이템 박스가 이 스크린샷 자체가 타입라이더 아까 봤던 그것의 왼쪽에 있는 박스 왼쪽에 있어야 하는 박스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면 제가 정말 지금 못 찾고 있거나.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이 게임 짧게 플레이하고 조사한 거에 따라서 알게 된 정보들 다 알려드리게 되었고요. 조금 더 진행을 해보자. 크리스로 지금 제가 처음 선택했던 캐릭터고 제대로 쭉 하려고 하는데 아이템 박스가 없으니까 딱 봐도 여기에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아, 풀 다 먹기 전 언제지 이게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이템 상자라는 게 보이지 않죠? 잘못. 이것도 그냥 원 버튼으로 다 넘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빠르게 그냥 쓱 지나가게 하는 게 다고요. 뭔가 있어야 돼.
나중에 정말 공포 특집 이런 걸로 제가 플레이 하다가 그냥 그 하고 싶으니까 공포 특집 같은 걸로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리기에 충분한 저는 압박감을 느끼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맵을 이미 먹었죠. 여긴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맵이 그냥 바로 예, M키만 눌러주면은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두 번 이렇게 번복해야 되지만 맞나? 무조건인가? 맵이 있구나 바로. 오케이 오케이. 예, 컨트롤러가 뭔가 그러니까 키보드는 컨트롤러든 둘 중에 하나가 뭐 열등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으니 그냥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고. 저 흰색 방 제가 간 적이 없는데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저기로 한번 가보려 하자. 내가 왜 간 적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잠시만 지금 시점이 다른 것일 뿐이고 아까 그 함정방인가? 혹시? 이게 그냥 돌아가는 거니까. 오케이 저 파란색 중앙방을 가보자. 그게 더 말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함정 갔을 때 게임을 껐으니까 어떻게 갈 수 있냐. 아, 이 방인가? 여길 말하는 건가? 여긴 내가 이미 갔는데 한번. 예, 파란색은 열리는 문이라는 거고 회색이 지금 제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방들이죠.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아이템을 제가 정리할 수가 없으면은 그 열쇠를 못 열고 그 열쇠를 못 열면은 뭔가 그쪽 다른 지금 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쪽으로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죠. 게임의 어떤 버그인지 아닌지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이 게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매우 답답하게 만듭니다. 아이템 박스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검색을 통해서 알았으니까요. 그 타입라이더 방에 있다는 게. 내가 지금 이거 떨어뜨리면서 여기 안에 뭐 어떻게 됐나? 미치게 만들어요 이게. 게임의 의도이겠죠. 그 사람들로부터 아이템 박스라는 거 하나부터가 극과 극으로 이제 갈라지고 있으니까요. 뭐 최신 게임에 익숙하신 분들이 이런 입장이겠지만은 왜 내가 아이템을 매번 챙기려고 돌아가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매번 아이템 관리라는 부분이 예, 귀찮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예, 고전 게임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그게 바로 이제 게임의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요소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기도 하고 막. 예, 지금 제가 아이템 박스를 찾지 않는 이상 제 시각에서는 세이브를 불러왔으니까 지금 한 칸 남아있는 상황이군요. 내가 왜 이걸? 이제 눈이 지금 멀었네 방금 전까지. 오케이 지금 이걸 콤바인 하면은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이템 그 열쇠 먹으러 가자. 나이스 진행할 수 있겠다.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먹고 나서 뭐가 되는지는 너무 궁금하니까 일단 확인해 봅시다. 나 체력 보충 안 하고 가도 괜찮나? 아 저기도 체력 회복 하나 있네요. 오케이. 이 방패 이런 거 눌러주면은 죽음은 시작일 뿐이다. 다크 예 일본식 게임들이라는 걸 제가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 다크 소울이 그 저에게 가장 이제는 저의 게임 경험에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크 소울의 느낌이 많이 난다라는 걸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플레이하면서 조작감 때문인지 몰라도 이 열쇠를 가지는 자는 죽음 속에서 평화를 찾기를 이 엠블렘을 가지는 사람은
Mansion key. Okay.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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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이동 안 돼, 이동 안 돼. Huh. Okay. 뭐 해야 되니? What, what, what? 무조건. In the 중앙에 뭔가 있다. 방패처럼 새겨진 게 중간에 들어가 있다고? What? 지금 나 열쇠를 써야 되나? 요즘 갑자기 렉이 심하네. Use. 아하. 어허. 그렇군. 오케이. 오케이. 제가 지금 살 방법은 제대로 찾은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지금 앞으로 오는 정도로 보면은 먹고 나서 빠르게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먹는 순간 아예 정지를 시켜버리니? 다시 한 번 더. Yes. 퍼즐인 것 같은데 이 순간에 지금 도망가야 뭐한 멍청한 오 마이 갓. 야 지금 서로가 지금 다가오는 각도를 보면 중간에 제가 있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지금 이거? 저 앞에 있는 이런 것도 못 넘기고 이런 것도 못 넘기고. 저 앞에 있는 그 가시 도친 기사가 기사 동상이 올 때 오기 전에 제가 문 뒤로 빠져나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저 녀석이 지금 앞으로 밀고 들어오지 않게 만들 방법이 있나? 제가 지금까지 또 이러한 엠블렘 실제로 말하는 아이템 이거 하나밖에 발견 못했어요.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방패 문양 엠블렘인데 저게 먹혀 들어가는 문도 못 찾았고 어쩌면 다 시도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죽음이 모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퍼즐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니면 죽을 안 죽을라나? 아무리 봐도 막 저 중간에 다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뭔 일 일어나게 하는 건 아니겠죠. 처음부터 저 열쇠를 갖고 도망갈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지? 아니면 저기 엄청 느리게 이동해서 그냥 빠르게 빠져나가 볼까? 아닐 것 같은데. 우와! 오케이 안 죽어. What? 이 캐릭터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오케이. 아니 예 지금. 이게 죽는 거라면은 이걸로 끝내죠. 안 죽는 거면 안 죽는 거고 죽는 거 있죠? 얍. 헤이 얍. 오케이 흥미롭네요. 오리무중입니다 저는 지금.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템 상자 왜 없는지 저건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저게 어떤 다음 단계로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럼 이거는 애초부터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다른 게 숨어 있다는 거니까. 예, 알아야 할 게 많습니다. 순위표는 지금 그 데이터를 내가 안 만들었으니 그래도 올라와 있네. 제 거를 올리려면은 그 아이디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 컷신 같은 것들 한꺼번에 보기 위한 거 갤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츠, 캡콤. 그러면 여기서 레지던 바이오 하자드 HD 리마스터 눈길 게임 보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들에 대해서 추억이 있으신데 한번 색다르게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을 거고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플레이한 적이 없으신 분들에게도 이제는 그렇게 부담감이 원본을 플레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줄어든 상황에서 시각적으로도 훨씬 더 편안한 상황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니까요. 들어가 볼만 하겠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 소개에서 그 일맥상통하게 들어가 있는 테마이지만은 어느 시각에서 보고 있냐에 따라서 이 게임은 너무 많이 변했거나 너무 적게 변한 게 될 것입니다. 뭐 이번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린 걸로 그 정도가 어떤 것인지 판단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고달반이었습니다. 초보자에게 나중에 가면 없어지겠죠? 저처럼 플레이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뭐 초보자든 후반이든 걱정할 필요가 있는
현재로서는 격정.